자기들 안녕하세요. 제가 벌써 운동을 한지 4년이 됐는데 몸무게는 사실 운동 처음 4년 했을 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딱 똑같거든요. 57 이 정도? 근데 바디라인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원래 좀 옷걸이 어깨 동글동글해요. 몸이 다 동글동글해서 막 팔뚝살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뻐졌지 않나요? 뭔가 이런 느낌에다가 이런 느낌에 막 팔뚝살도 예전엔 여기만 집중 공략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이쁜 바디라인을 만든 꿀팁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는 운동의 종류도 꽤나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이 등척성 운동 그리고 좀 신장성 운동이 중심인 걸 추천드려요. 일단 등척성 운동은 버티기, 예를 들면 뭐 플랭크라든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걸어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정지한 상태로도 힘든 운동. 근데 그런 동작이 필라테스랑 요가에 많잖아요. 그런 동작이나 컬을 하면 이제 운동을 이렇게 수축하는 것보다 이완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이 요가랑 필라테스에 주로 있어요. 반대로 제가 했을 때 느꼈을 때는 크로스핏이나 뭔가 헬스는 좀 더 수축되는 느낌이 강한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좀 길쭉길쭉하고 좀 라인이 정리되고 이렇게 쫙쫙 펴진 여리여리 탄탄 느낌은 필라테스랑 요가에서 도움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재밌는 운동 하는 게 최고긴 하지만 나는 1순위가 이쁜 바디라인이다 싶은 분들은 요가랑 필라테스 하면 확실히 도움될 겁니다. 필라테스 하면 키도 2cm 정도씩 또 커지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건 너무 그냥 뻔한 얘기인데 평소에 바른 자세 하기. 왜냐면 운동은 해봤자 하루에 두세 시간 하면 끝이잖아요. 자는 시간 8시간이라 치고 나머지 16시간은 그냥 평소 자세에서 나머지 지분을 차지하는데 막 필라테스 이렇게 운동 다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러고 커뮤트 하거나 그냥 이러고 서 있어.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좀 자세를 신경 쓰면서 있어주면 그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 그럼 바른 자세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좀 쉽게 얘기해달라. 예를 들어서 나는 라운드 숄더에 가슴은 뒤로 돼 있고 오리궁뎅이니까 나 오리궁뎅이를 좀 이렇게 안으로 넣고 가슴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좀 앞으로 끌고 오고 라운드 숄더를 펴서 이렇게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누가 나를 끌어당긴다 라고 생각하면 정렬이 쉬워집니다. 앞뒤로 볼록볼록한 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로 신장시키는 느낌으로 하면 자세가 훨씬 바른 자세가 쉽게 나와요. 그리고 좀 쇄골을 펴준다. 거기에 좀 쇄골을 펴주고 갈비뼈도 좀 닫아주고 이러면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위해서도 필테랑 요가가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괄사랑 마사지. 얼굴 괄사뿐만 아니라 바디 괄사. 저는 매일 밤 샤워하고 1분이라도 괄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괄사는 요 아로마티카 괄사를 진짜 옛날부터 많이 써서 소개해드린 찐템인데 뭔가 바디로션하고 괄사하면 은근 뻣뻣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로마티카에서 요 서큘레이팅 마사지 크림이 나와서 요 하트 괄사랑 요즘에 해주고 있는데 아주 만족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마사지 크림이 촉촉한 제형이어서 좀 손이 자주 가요. 부담스럽지 않은 촉촉함이랄까? 무엇보다 끝나고 나서 쿨링감이 근육 피로감을 좀 더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끝나고 이제 좀 침대에 이제 가서 쉬어서 핸드폰 딱 잡으면 그때부터 뭔가 약간의 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크림이 혈행 개선을 시켜줘서 부종이랑 셀룰라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상체뿐만 아니라 요즘 복싱에서 종아리 알이 진짜 장난 아니어서 종아리랑 다리도 열심히 마사지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자주 실험해서 이 마사지 크림을 사용한 종아리 붓기가 4% 감소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괄사를 자주 하긴 하는데 직접 눈으로 비교한 건 처음인데 오른쪽만 괄사한 거? 딱 봐도 오른쪽이 좀 더 작잖아요. 그리고 둘 다 같이 했을 때 왼쪽도 같이 작아졌죠. 에이, 직접 본 소감이 어때? 진짜 대박이에요. 친구 그래서 갑자기 진짜? 쳐다보고만 있다가 같이 갈사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한 달만 꾸준히 해줘도 몸 라인이 이기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저도 진짜 한 팔뚝살 했는데 4개월 동안 맨날 괄사하면서 확실히 개선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바디 괄사랑 마사지도 레알 추천.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이어트인데 사실 살집 있다고 꼭 바디 라인이 안 예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살찌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술을 먹거나 가공식품을 먹거나 뭐 디저트를 먹거나 좀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이 찌잖아요. 운동을 잠시 안 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안 움직이다거나 그러면서 몸에 부종이 막 쌓이면서 몸 라인이 좀 둔해지고 부해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진짜 깨끗한 식단으로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살찌면 라인이 이쁘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거는 좀 쉽지 않은 루틴이긴 하잖아요. 이왕 먹는 김에 자극적이고 맛있는 거 즐거운 사는 내가 즐겁게 밖에서 먹고 싶으니까 그런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몸 바디라인을 이쁘게 살을 찌우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다이어트가 좀 차라리 쉬운 방법이다. 일단 체지방을 커팅하는 게 이쁜 바디라인을 만들기에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짧은 스트레칭인데 저희가 작업할 때 저는 꼭 목 스트레칭 이거 이러고 싶죠. 이번에 대강선으로 여기 쇄골척 두 개 잡고 얘는 아래 방향으로 당기고 고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완시켜주는 각 방향으로 10초씩 하는 거를 한두 시간에 꼭 한 번씩 해주거든요. 저희가 항상 핸드폰이 앞에 있거나 컴퓨터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근육들이 되게 수축돼 있어요. 좀 짱짱하고 그래서 여기 앞쪽을 풀어주는 게 좋아요. 뒤쪽 근육은 오히려 거북목 때문에 혹은 항상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완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한다. 그리고 또 카페에서 작업하거나 일할 때 안 마렵더라도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냥 화장실을 가요. 안 나오더라도 그냥 손 한번 씻고 거울 한번 체크하고 근데 이게 화장실을 가면서 이렇게 굳어있는 자세를 한번 이제 풀어준다라는 마인드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의 능률도 더 올라가요. 짧은 스트레칭이나 짧은 움직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필라테스가 엄청 재밌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마사지도 사실 좀 귀찮은 일이고 다이어트는 힘들고 짧은 스트레칭은 할만하지만 바디라인을 만드는 게 좀 일이에요. 그치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넣으면 바디라인도 이뻐지고 무엇보다 좀 삶의 질이 좋아질 거예요. 물론 외관상뿐만 아니라 저희 스스로의 진정한 삶의 질을 위해 한번 이 방법들을 해보시고 더 예쁜 바디라인을 위해 저는 오늘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볼게요. 저희 그럼 같이 예쁜 바디라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방법들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체형이 진짜 바뀌었어요, 많이. 상체가 지금도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이쁜 건 아니지만 원래는 더 안 예뻤거든요. 근데 많이 진짜 개선된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노력으로 바꾸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럼 저희 함께 같이 열심히 바꿔나가 봅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